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타이트한 브라탑은 불필요합니다. 브라탑 고를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 중에도 내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느냐. 역시 부드러운 착용감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예쁜 운동복 핏을 위해서 밴드가 등살이나 겨드랑이 살을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 운동 중에도 쾌적한지 확인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프리뷰에서 결론 세 가지를 모두 내어드려서 하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도 나는 나에게 맞는 브라탑 찾기가 어렵다, 못 찾겠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왜냐? 이 세 가지를 적극 적용시킨 브라탑을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무향 신제품 출시했습니다. 올 봄에 팬티를 출시했었는데 이번엔 브라탑 커버업, 요 커버업, 레깅스까지 출시했어요. 게다가 브라탑은 무려 세 종류나 있어 내 취향에, 내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운동용으로는 가슴 라인이 V라인 에너지 브라와 일자 라인인 안정 브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디자인적인 부분 외에도 착용감의 차이가 있어서 내 체형,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V라인인 에너지 브라는 입었을 때 기운 업, 활력을 업 해주는 브라탑입니다. 내 몸에 부드럽게 착 감겨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쫀쫀한 착용감보다는 촥 밀착되는 요런 착용감입니다. 정말 내 바스트를 기분 좋게 착 잡아주니까 딱 입었을 때 얍! 운동 가자! 오케이! 좀 요런 기분이 들어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일자보다 V라인을 선호하는데 평소에 운동할 때 브라탑 위에 크롭티를 자주 입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플랭크나 데드리프트 이렇게 숙이는 운동할 때 옷이 들리면서 이 속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의 에너지 브라는 진짜 요 가슴 라인까지 착 밀착돼서 운동 중에 내 몸을 답답하게 쪼진 않지만 안정감 있게 활력도 꽤 착 잡아주는 게 에너지 브라입니다. 따란. 이번엔 일자 라인인 안정 브라입니다. 이 제품은 입었을 때 편안하게 안정을 찾아준다 해서 안정 브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제가요. 저는 평소에 V라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자탑들은 이 가슴 윗 라인을 좀 답답하게 누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안정 브라는 만들 때 무조건 편안하게 이 윗밴드 라인도 아랫밴드 라인도 뜨지 않게 잡아주지만 정말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를 0순위에 중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브라, 이 V라인 브라보다 밴드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에너지 브라가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브라는 촥 감긴다, 안정 브라는 몸에 뜨지 않게 얹혀진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이가 있는데 에너지 브라는 요 밑단 밴드가 조금 더 두꺼운데 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간 긴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밴드 자체가 너무 두꺼우면 윗배를 답답하게 만들어서 좀 패스인데 딱 요 정도 길이가 디자인도 예쁘고 편하게 착 잡아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자 브라의 아랫밴드는 에너지 브라보다는 살짝 얇고 밴드의 탄성 자체가 훨씬 더 소프트해요. 일자 브라는 조금 더 짧게 뺀 이유가 일자 탑이다 보니 여기도 막혀 있는데 아래쪽이 조금이라도 길면은 착용감 전체가 약간은 더 답답함이 올라가더라고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뺐습니다. 요 두 가지 브라탑은 모두 헬스, 필라테스, 요가, 걷기, 당연히 홈트레이닝에서도 모두 착용 가능하고요. 이너웨어가 아닌 브라탑이기 때문에 요 상의만 단독으로 착용하셔도 좋아요. 저희 라인이 끈이 모두 얇게 나와서 사실 일상 중에 입기에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상 중에도 캡이 있는 속옷보다는 에너지 브라와 안정 브라 중에 선택해서 입고 평소에는 V라인을 더 선호해서 V라인 중에 원하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골라 입다가 나는 오늘 좀 답답하다, 붓기가 있다, 좀 예민하다 하는 날은 무조건 안정 브라를 선택해서 입어요. 나 오늘 좀 컨디션 나쁘지 않다, 괜찮다, 오늘 조금 더 활동적인 움직임을 한다 하면 에너지 브라. 나는 오늘 너무 몸이 붓고 답답하다, 나 너무 예민하다, 편안함을 찾고 싶다 하면 안정 브라 좀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브라탑에 한 종류가 더 있어요. 바로 짠! 힐링 브라입니다. 요 아이는 브라렛으로 이너웨어예요. 이 힐링 브라는 제가 진짜 이 밴드의 타이트함을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저 편하고 예쁘고 잘 때 입어도 좋을 만큼 편안한 속옷을 만드는데 집중했어요. 거기에 디자인까지 영롱하고 예쁜 컬러도 두 가지인데 진짜 예쁩니다.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쑥스러운데 제가 지금 컬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피부 톤이 노란 톤이 있어서. 근데 이 핑크 퍼플이랑 이 라이트 그레이 둘 다 노란 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파스텔 톤입니다. 아, 진짜 이 두 가지는 요 디자인에 맞는 컬러를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잘했어. 셀프 칭찬. 자, 이렇게 저희 브라탑 세 가지를 짧고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올 봄에 팬티를 출시할 때는 한 종류만 출시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브라탑과 힐링브라 합쳐서 요 세 가지를 출시한 이유가 모든 사람의 체형에 따르고 니즈가 다르고 같은 분도 하루하루에 따라서 니즈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만 해도 오늘 하루의 컨디션에 따라 에너지브라, 안정브라, 힐링브라 중에 손이 가는 제품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편안함, 안정감, 소재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나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저희 안정브라, 에너지브라는 모달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 모달은 흡수와 통기가 우수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감촉이 되게 부드럽고 좋고요. 세탁을 반복해도 변함없는 이 부드러움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두 심리스 공법으로 제작되었어요. 심리스가 뭐냐면 뭐 간단히 말해서 3D 공법인데 봉제선을 최소화한 진짜 고급 생산 기법이에요. 이렇게 암띠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짜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고 당연히 몸에 배김이 없어요. 신축성과 보건력까지 탁월합니다. 게다가 심리스 편직은 제작 중에 버려지는 원단을 최소로 해서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자랑하자니 끝이 없는데 저희 내장된 캡도 일반 캡이 아니라 타공 기법을 추가해서 통풍이 잘 되어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와이어가 있는 브라가 아닌 브라렛이나 브라탑 종류는 볼륨감이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용한 브라패드는 하단부에 볼륨을 주어서 입었을 때 볼륨감을 구현했어요. 이 영상을 원래 한 10분 이내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간 보니까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길어져서 저희 사실 신제품 이번에 출시하는 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커버업, 튤리 커버업입니다. 그리고 순한 레깅스 두 개가 더 있는데 힐링 브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드렸고 이 아이들도 당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 아이들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고 싶었는데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런칭 기념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 제품 20% 할인이 들어가고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선착순 100분에게는 저희 첫 제품인 인디팬티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향의 대표로서 좋은 제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